2021년 11월 13일 서울중앙성원에서 이슬람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에서 주최하고 말레이시아의 선교단체인 라이셉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뜸했던 무슬림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또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자 기획된 행사인데요. 이슬람 문화의 날 행사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슬람 도서 전시회, 바자회,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강의입니다. 도서 전시회에는 한국이슬람교에서 그동안 발행했던 다양한 이슬람 도서와 책자가 비치되었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더 넓고 더 깊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들은 모두 무료로 배포되었지요.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도서를 살펴보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서 큐레이터로 활약한 장 후세인 선교차장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며 이슬람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에서 주관한 이슬람 소풍과 음식 바자회입니다. 다채로운 소품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아름다운 액세서리, 전통 음식과 의상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냄새로 코를 자극하는 어묵, 떡볶이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리브 치즈이고요. 얘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얘는 파우치들이고요. 얘는 지금 마스크 5개 씩을 1,000원으로 팔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슬람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파이, 또 핸드메이드 목도리, 파우치, 터키산 냄비 받침 등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 강연회입니다. 우선 한국이슬람교 이사장 후세인 김동옥 박사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에 덧붙여 특히 이슬람에서 중요시하는 형제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압두라흐만 이주아 이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는 한국이슬람교의 지난 약 70년간의 역사에 관련해서 진행되었는데요. 강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분들도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 시작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슬람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 행사장을 둘러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그간 코로나로 인해 서울중앙성원은 닫혀있거나 또 예배만을 위하여 부분 개방을 하곤 했는데요. 이제 서울중앙성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날 이슬람 문화의 날 행사는 오랜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던 방문객들의 마음을 보듬고 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